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영상으로 제작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Q&A인데요. 이번에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구독자분이 있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영상으로 제작했는데 두 가지 영상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건축을 꿈꾸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다섯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하는 다섯 가지 이렇게 나눠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다섯 가지, 꼭 해야 하는 다섯 가지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들어주시고 맹신하시거나 너무 당연히 일반화하는 그런 생각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의 생각이니까 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영상을 보고 댓글로 추가 답변이나 또 반박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마음껏 적어주시면 영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던 분께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섯 가지를 이제 이야기해 볼 건데 제가 간단하게 적어온 거를 좀 보면서 이야기할 테니까 제가 잠시 딴 데를 보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답사를 많이 다녀라 입니다. 답사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도 해도 부족한데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도면을 보고 또 요즘에는 접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아키데일리나 핀터레스트 같은 이런 건축 사이트 혹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축 잡지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아 정말 건축물이 예쁘다, 재료가 정말 예쁘다, 또 판넬 표현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와 저 단면 투시도 정말 예쁘다, 그리고 렌더링 정말 예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접하면서 실제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그 디자인적인 표현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접하면서 아 내가 그걸 따라가다 보니 내가 설계를 잘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하는 설계는 실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용자, 그러니까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설계될 클라이언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기는 참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계획하고 개발하고 막 이런 입장에서 건물을 많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건물은 우리가 경험해 본 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답사를 정말 많이 다녀야 돼요. 건물을 우리가 좋은 설계를 하려면 그냥 이론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아까 말했던 지식적인 그런 접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건물도 가보고 저런 건물도 가보고 또 이제 건축학과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도면을 보고 실제 스케일감이 어떤지, 그래서 갔을 때 아 실제 이런 천장고가 이렇구나, 또 재료의 질감이 이렇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공간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자산이 돼요. 우리가 느꼈던 그런 공간감과 또 이런 공간에서 보았던 자연, 배경,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공간감 경험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설계의 밑바탕이 되거든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데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걸 깨닫게 되었던 배경에는 피터 줌터라는 건축가를 되게 좋아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떤 부분에서 발췌해가지고 설계를 작업할 때 써먹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건축을 접하고 어렸을 적에 우리가 겪었던 좋은 공간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설계를 만들어내는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거에 되게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는 다녀도 다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실제 그 공간감도 느끼면서 답사를 다니시면 진짜 실제적으로 도움도 많이 될 수 있고 저는 진짜 최고의 공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관리를 꼭 해라. 이건 진짜 이것도 입 아픕니다. 설명하면 말해 뭐해 약간 이런 거죠. 우리는 직업적인 특성상 작업이 굉장히 많고 또 한 자리에서 오래 머물러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모형 작업도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지속적인 압박이 와서 내과적인 부분이 고통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정형외과적인 이런 관절에 대한 허리부터 목, 디스크 막 여러 가지 손가락 특히 막 손목이라든가 손가락 마디마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잠도 잘 자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그 건강의 중요성을 빨리빨리 깨달으시고 미리미리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살도 찌고 이러면 저 정말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니까 30대가 시작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 절대 흘려듣지 마시고 처음에 흘려들으라 그랬는데 건강관리는 진짜 중요하니까 알겠죠? 세 번째 기록하고 드러내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건축을 하면서 결국에는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또 나를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어요. 또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사무소를 차려서 내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나를 드러내고 또 나의 작품들을 나열해서 앨범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아니더라도 당장 취업을 준비할 때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들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스타그램과 같은 혹은 뭐 여러분들 사진을 기록할 수 있는 뭐 어떤 플랫폼이 되었든 아니면 개인적인 뭐 작품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게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을 기록하고 또 사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다녔던 여행 또 답사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남기면서 그걸 앨범화하는 작업.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링크 하나만 줘도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매료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지적 자산을 갖추는 재테크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좀 피곤하시더라도 계속 가공하고 데이터화 시키고 앨범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팀으로 운영하는 공모전을 꼭 많이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건축학과 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혼자 하는 게 건축이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학기 설계를 할 때는 처음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면서 디자인하고 또 내가 모형까지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기획, 계획, 설계, 시공까지 하나를 혼자서 다 하니까 아 건축 재밌다 마치 예술가가 된 것 같고 내가 꿈꾸던 건축가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무에 나가시면 건물 하나가 지어지기까지 우리가 설계만 나 혼자서 한다고 될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거를 검토할 수 있는 여러 협력 업체들도 필요하고 건물을 짓는 시공사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허가를 해줄 또 공무원들도 필요하고 또 설계만 하더라도 혼자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일찌감치 깨달으시고 공모전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연습 그리고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걸 헤쳐나갈 것인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게 나한테 맞구나 안 맞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알아보시고 캐치하려면 여러분들이 꼭 협력할 수 있는 또 마음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또 좋은 성과를 내면은 당연히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도 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모전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최소한 한 번이라도 그런 걸 경험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다 경험해서 저도 한 세 번 정도 해봤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들과 경험을 해서 좋았었는데 이게 또 안 좋은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다 자산이 되니까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 좀 여러분들이 진짜 걸러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휴학을 꼭 해라. 아, 이거 좀 위험 발언인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휴학을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5년이라는 시간을 학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단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쳐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재장전하는, 재충전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꼭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나이가 많은데, 아, 5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이미 늦은 거 아니냐. 근데 평생 직업을 건축 설계를 하고 살 거라면, 또 건축계에 계속 있을 거라면 1년 늦게 들어가는 거 정말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진짜 노래가 있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 한번 중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진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냥 단순히 스트레이트로 학과를 잘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라 다른 경험들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저 한 살이라도 젊고 어릴 때 건축이 아닌 다른 분야의 여러 가지 경험들, 뭐 다른 분야에서 알바를 해보든 인턴을 해보든,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하고 싶었던 공부, 여행도 좋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면서 내가 겪었던, 그리고 내가 꿈꾸던 건축에 대한 그런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동안 학창시절에 이어져서 계속 달려오던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은 부모님의 어떤 압박, 또 나의 당장 해야 되는 과제나 공모전, 인턴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나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버킷리스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충족시켜주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휴학을 하실 수 있다면, 조건이 되신다면 꼭 해보실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장황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 버튼,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네이버 카페 개설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베타 버전으로 라이브 때는 링크를 공유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라이브를 좀 참고하셔서 카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카페를 활동을 운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바로 공식적으로 홍보를 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